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제가 오늘은 앤드류 킹스톤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국어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우들이 갑작스러운 그 락다운으로 온라인 대면 예배 한번 겨우 드리고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해서 교우들의 아쉬움이 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한 저에게 메시지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력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더불어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저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뒤로 감추시며 거듭된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특별히 자녀들, 어린이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파라오의 억압에서 건져주신 자유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방 땅에서 팬데믹의 상황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려워하며 불평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믿음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블린에서 코로나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할 수밖에 없지만 어디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고 살면서 손해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 고백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룩과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꿀과 같은 세상의 쾌락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기독교 탄압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구상의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의 목까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또한 아일랜드로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낯설고 새롭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곳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여 작은 것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의 모 교회에서도 한 알의 밀알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더블린 한인교회를 위하여 예배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아들레이드 교회 샘 모히니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블린 한인교회를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늘 잊지 않고 기도하여 주시는 센터너리 교회 앤드루 킹스턴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라스카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박용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분 맡아 순종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팀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담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본문과 평행하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둘씩 그 말씀 가운데서 행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더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가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모세의 어떤 심적인 변화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 초기에 그 누이의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힘들었겠죠. 가족의 장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17장에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물이 마실 것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세가 화를 냈어요. 모세의 화가 잘 드러나는 구절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이제 3절에서 보면 모세를 심각하게 원망을 하고요.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화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원망에 이어서 모세의 그 anger, 화가 두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하지요.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예, 이게 지금 자신의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거죠. 자, 하나님 저 백성들 물 안 주면 이제 저를 돌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이 화를 잘 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그렇고요. 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화를 모세의 분노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집트 군인을 매우 칩니다. 화가 나서 결국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맙니다. 물론 그의 그 분노는 어떤 민족적인 면에서 정당했고 노예를 못 살게 구는 그 포악한 군인에 대한 그 어떤 분노는 정당했을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똑같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또 한 번 그 사건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내려와서 모세의 그 분노 절정판이죠. 뭘 하죠?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죠. 예.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화가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화가 점점 가중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에게도 잘 드러나고 있는 이 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위대한 신앙의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면서도요, 또한 그의 인간적인 허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 자체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분노는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와 모세오경 전반적인 부분들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화를 통해서 아 모세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모세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번번이 화를 통해서 이를 그르쳤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초대교인들에게 언급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 있고요. 이 화가 결국 우리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앵거,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의 분노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록다운, 이 COVID-19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터뜨릴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써 간구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어떤 이런 자신의 분노가 극에 달할 때는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리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툴 때, 그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다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과 다툴 때는 결국 분노가 커졌고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잘 컨트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그 분노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피폐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동일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 모세의 프라이드가 어떤 그 자부심,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좀 더 드러내는 그 자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은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오늘 이 본문은 그 평행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 제가 1절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그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장례식 끝나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모세가 3절에서 20장 민수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는 사실 그 어떤 그 광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프라이드를 내세우지는 않던 사람입니다. 물론 때때로 분노와 화를 보여줬지만 자기 어떤 그 프라이드나 자만심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표출했던 적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그 모세의 어떤 그 자기 프라이드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반역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민족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말한다는 건 물론 이제 화가 났겠죠. 화가 났으니까 속상해서 너희들 정말 우리 형제들에게도 반역이고 하나님에게도 반역자 아니냐. 레이브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을 그래도 자기가 사랑해서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한 이 민수기서에서 20장에서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반석에서 물을 쳤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노와 프라이드가 만나서 결국은 그릇된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렇죠, 말을 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돌을 지팡이로 치지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분노와 모세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만나고 있는 접점입니다. 네, 늘 겸손하고 그래도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그말안 듣는 그 하비루들을 히브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잘 왔는데 어떤 그 분노의 포출과 더불어서 자신의 그 자만심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한다. 너희는 자신 실제로는 그런데 자신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바로 이것이죠.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 어떤 자신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어떤 그런 어떤 중심점 이될수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자신의 어떤 자만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프라이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프라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드는 우리가 해외 생활을 할때 자주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 텐데.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이랬었는데. 이런 프라이드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더불어 여러분의 그 프라이드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성경책을 따로만 보지 않고 항상 그 연결선상에서 평행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그 얼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분노, 그 다음에 프라이드, 자만심, 자기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부족함, lack of faith. 요 부분으로 이제 본문의 어떤 결론부로 가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결국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요 신광야에서 있었던 요그 단일 사건을 두 개의 다른 그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요 표현들을 주의해서 잘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드러나는 모세의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또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 없음을 덮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반석을 돌로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반석에게 말을 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요. 모세는 결국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다시금 그래 그러면 너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필요한 물을 백성들과 모세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모세는 돌을 지팡이로 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두 그룹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그러움으로 감싸주시고 지팡이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자 지팡이로 치게 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을 하십니다. 본문을 정리해보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원망, 불평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면에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동생과 누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깨면서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자괴감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한 것처럼 모세는 지팡이로 돌을 치려고 한 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건강해 보였던 교회들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신앙심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는 또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바울 사도는 대단해요. 구약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성문법과 그런 어떤 그 관습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토라를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모세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것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을 쳐서 만드신 물을 마셨다는 뜻이겠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그 생명수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으니 그 마신 음료가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을 통해 흘러넘치는 믿음이 그 은혜가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또 시편 89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에 대한 감사시와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향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오는 생명샘을 갈급해하고 그 생명수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생명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이 생명의 이 강 같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이 이 어렵고 힘든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이 물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반석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주님 여전히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의 토대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레벨 3를 발표한 이래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가 낙관할 수만 없는 것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일랜드에서 특히 더블린에서 계속해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발표를 지켜보고요. 온라인 예배로 계속 하라고 하면 그렇게 계속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권고 사항이 나오면 허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서 예배당에서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대면 예배로 함께 하도록 준비를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레벨 3에서는 한 가족이 한 가정만을 방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인원수도 조금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방문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아이리시 교우들이나 우리 한국 교우들의 가정을 저도 함부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는 라스가 내셔널 스쿨에서도 지금 줌 미팅을 스쿨 어셈블리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중에서 혹시나 그 증상이 없는데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세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자칫 아무 증상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면 또 안 좋은 그 어떤 상황이 어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집 앞에서 현관 앞에서 좀 떨어져서 울타리 바깥에서 짧게만 꼭 필요하면 그렇게 대면을 하고 신방을 하라고 권고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 요청이나 여러분 목회적인 케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증상이 있을 때 함부로 검사장으로 약속 없이 이동하거나 GP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매뉴얼대로 GP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GP가 추천해주면 검사, COVID-19 검사할 수 있는 그곳을 연결해 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일랜드에서 300명이라는 말은 한국의 인구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요. 한국으로 하면 3,000명 정도가 하루 확진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더블린의 상황이 쉽게 레벨 다운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안전하게 각각의 처소에서 머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화해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자만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조차 기다려주시고 당신의 분노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더블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